안녕하십니까. 복현아니언 원장 서용석입니다. 오늘은 한의원에서 주로 많이 보고 있는 골격계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한의원에서 오는 근골격계 질환에는 근육통도 있고 관절염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근육통과 관절염에 대해서 구분점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보통 착각하기 쉽고 그리고 통증이 주로 발생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그냥 통증만 대해서 인식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게 근육으로 기인한 통증인지 관절이 손상이 돼서 오는 통증인지 이 구별을 잘 못하시기 때문에 제일 기본적인 근육통과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을 구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절이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은 뼈와 뼈 사이에 그 사이에 관절낭이 있고 다음에 관절막 그 위에 뼈와 뼈를 이어주는 인대가 있고 그리고 그 위층에 보면 근육과 힘줄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뼈와 뼈 사이가 떨어지지 않게 잡고 있는 것이 인대와 관절막이 주로 안정인자로 이렇게 잡고 있고요. 그리고 근육과 힘줄로 이 뼈와 뼈 사이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움직임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통 통증이 오면 근육통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근육통과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에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쭉 해서 주로 다빈도가 되는 그런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통증이 오고 오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좀 쉽게 할수 있는 진단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우리가 많이 느끼는 근육통 같은 경우에는 근육을 많이 사용해서 특히 운동할 때뭐 축구 경기를 한 경기를 뛰고 나면 종아리, 허벅지, 온 전신에 있는 근육이 무리하게 되면 근육 안에 젖산 같은 것들이 쌓이게 돼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근육통과 관절의 차이는 통증의 양상과 그리고 관절의 움직임의 차이 이두 가지를 관절의 움직임과 근육의 문제를 인식을 하시게 되면 구분하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요즘 방송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통증이라든지 의학 방송은 주로 근육에 관계된 이야기가 많고요. 근육에 관계된 것은 운동이라든지 뭐 자세를 조금이라 바꾸든지 쉬든지 하고 나면 통증이 쉽게 제거가 되지만 관절에서 오는 통증은 쉽게 통증이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절에 관계돼서 오는 통증은 병원에 치료를 받아야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관절을 조금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우리 이 관절이라고 하는 건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해주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관절이 있는 이유는, 움직임을 통해서 내가 어떤 동작을,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분입니다. 어떤 동작을 하기 위해서 인체를 사용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특이하게 우리가 사지 말단으로 말하는 어깨, 팔, 이렇게 손목이라든지 이렇게 사용하는 관절이 있는 반면에 척추에 있는 경추, 흉추, 요추 이렇게 해서 뼈와 뼈 사이에 이렇게 디스크로 연결이 되어 있는 디스크는 뼈 사이에 걸리는 하중을 완충시켜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다 통칭 관절이라 하고 특이한 관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턱관절 같은 경우에는 하악으로 말하는 이 만디불 위에 보면 디스크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무릎 같은 경우에는 뼈와 뼈 사이에 또 완충해주고 있는 반월판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에는 그각 관절에 맞게 아주 다양한 다른 구조물들이 조금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통과 관절에 있어서 제일 큰 차이점은 통증 양상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주로 오후에 통증이 많이 오는 경우, 그리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지는 경우에는 통증 양상으로 보면 그건 근육통이 많습니다. 100% 근육통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괜찮은데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주로 아프다든지 특이하게 저녁에 수면 중에 통증으로 인해서 잠을 깨게 된다면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통증 양상으로서는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고 보통은 보면 주무시다가 통증으로 인해서 수면을 방해를 받게 되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뭐가 탈이 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관절의 제일 큰 문제는 가동력이라고 하는 ROM이라고 있습니다. 레인지 오브 모션이라고 하는데요. 그 관절이 정상적으로 움직여지는 각도가 있는데 그 각도가 제한이 오게 되면 관절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것은 각각에 있는 관절마다 제가 많이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차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